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한 새물결이 문재인 조국 그리고 사회주의인가 봅니다. 이분은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가 너무 아는 척을 하며 알고 말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좌, 이단, 그리고 신적폐 목사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며 편향적이며 입시 비리를 저질러 필기시험 없이 고려대, 부산대 의전까지 진학한 조민 씨의 아버지 조국 후보자 옹호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는 신적폐를 옹호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우선 최근에 올린 조국 후보자 옹호에 관해서만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목사의 과거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을 할수 있으나 내용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개인 감정에 취한 갓난애기 투정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희대의 철면피 박근혜 같은 범죄자 하나 때문에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받는 것이 싫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 싫고 사람들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고생하는 것이 싫고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것이 싫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절망하는 것이 싫고 범죄자들이 후한무치해지는 것이 싫고 우리나라 헌법이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교회가 저런 범죄자를 옹호하느라 타락하는 것이 싫고 한반도 정세가 위중한 때에 국정이 표류하는 것이 싫고, 이런 범죄자를 상대하느라 소중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이 싫고, 내 페북 타임라인이 몇 달째 정치 이야기로 도배되는 것이 싫다라고 이런 식으로 남겼습니다. 이 글도 총체적으로 문제인데 다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서 이중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희대의 철면피 박근혜라고 하셨는데 최근 SNS 글에서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극한의 직무를 수행하는 문 대통령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식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이 심각하게 무지하며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초두에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은 대한민국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따뜻한 기도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목사는 모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적폐 조국을 묻지마 옹호 지지합니다. SNS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비난과 인신 공격에 난도질당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베푸소서라고 적었습니다. 김 목사님, 신문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인연에 미쳐서 사십니까? 조국의 딸이 입시 비리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울대,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까지 했으며, 이제는 부산대에서도 촛불 집회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학생들이 고생하는 게 싫다면서요. 과거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과거와 동일하게 문재인을 철면피라고 욕을 하셔야죠. 그리고 과거처럼 정의를 외쳐야죠. 목사라는 양반이 최근에는 정의로운 모습을 전혀 안 보여주십니다. 조로남불입니다. 편향되고 자신이 과거 발언도 까먹는 균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괴상한 인간입니다. 셋째, 조국은 헌법을 무시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어긴 사람을 옹호하십니까?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왔으며 그를 임명하겠다고 기다리는 자가 문재인입니다. 조국 딸 조민 씨는 부산 의전을 필기시험 없이 입학을 했으며 두 번이나 낙제를 했으며 학점도 1점대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3년 내내 6학기 동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뭡니까? 완전 초적폐입니다. 조국과 문재인은 이 나라의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렸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만 소중했으며, 주민등록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불법을 저질러도 의대를 보내겠다는 행동을 보여준 범법자 조국입니다. 범법자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목사 자격이 안 됩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인턴 달랑 2주하고 의대 논문에 그것도 국제학술지 SCI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1저자 논문으로 고려대 진학을 필기시험 없이 진학을 했는데 이것도 눈 감아주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목사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넷째, 언론이 정신을 차리고 사회의 공적 기기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언론이 박근혜 정부 때는 공정했고 지금은 공정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듣기 좋고 내가 편드는 사람을 옹호하면 공정한 언론입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섯째, 구구 목사들이 이상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대거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 구구 목사가 뭡니까?
조국 후보자 비판하면 구구입니까? 저도 구구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구구라면 당신은 극좌가 맞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사회주의 옹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로당 이후 가장 큰 조직이었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출신 조국을 지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은 극좌 중에 극좌입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같이 보는 당신의 직접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이미 폐기 처분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1990년, 1991년 동독과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21세기 2019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주의 타령을 하는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헌법에서는 명백히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대표적 예로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만 명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외치는 자가 목사입니까? 그리고 이 나라 국민입니까? 북한,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이며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체제를 옹호하는 게 목사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나경원 씨가 속으로 좋아 어쩔 줄 모를 때마다 배탈이 나게 하옵소서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김요한 당신한테 이 인간 배탈 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어떠십니까? 진정 목사라면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목사로 자격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편 가르고 불법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평가하고 자기가 싫어하면 저주하고 이런 저질스러운 짓들을 SNS상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짓입니까? 목사로 가기 전에 사람부터 되십시오. 인간도 덜 된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십니까? 이념에 미쳐 있으니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바에 당신은 목사보다 사회주의 운동가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본인의 이념적 생각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선동하는 데가 아니니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